네, 예수는 없다. 이런 제목의 저서로 파문을 던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과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신 오강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캐나다에서는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근데 우린 좀 아무래도 많이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훨씬 더그이 다이내믹하죠. 이 예. 기운이 막 넘치는 것 같고, 제가 어느 면에서 보면 한국은 지금 그 문화적으로 그 르네상스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인문학이 뭐 예, 몰락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존 작가의 그 시도서 붙여놓고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너무나 그참 신기하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 다이내믹 코리아 해서 우리의 자긍심이기도 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온갖 아, 문제 그런 때문에 문제도 있겠죠. 예. 그 가운데 특히 이 종교 문제. 그 가운데 개신교의 이제 물신화나 기복성 이런 것은 거의 이제 보편적 인식이 되다시피 해갖고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사실 그것도 얘기 속에 충분히 녹아서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좀 총론적으로 선생님 그 개신교에 대한 그런 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책에도 말했지만은 이런 문제의 발단은 결국 종교의 본연의 자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냥 말하자면 그 표층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작용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교에 너무나 심취하고, 종교에 너무나 몰두해서, 그렇다고, 종교인들은 생각을 할 텐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종교인의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벗어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본연의 자세에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예, 근데 우선은 그 선생님 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까도 잠깐 언급한 그 예수는 없다. 그 책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종교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뭐 신자들이나 일반 사회에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선생님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고요? 궁극적으로 그 책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 책이 예수는 없다 그래서 뭐 역사적인 예수가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못되게 이해한 그런 예수, 그런 예수는 사실 없다. 우리가 정말 모셔야 할 예수, 따라야 할 예수, 받들어야 할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뭐 빌기만 하면 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된다든가, 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어주는 덕택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든가, 네. 이런 식의 예수가 아니고 정말 예수의 믿음,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식의 믿음, 그런 식의 세계관, 그런 식의 우주관을 우리가 같이 가지면서 예수와 함께 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 네. 거기 예수가 안 됐다, 뭐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예수는 없다 그 책에 이어서 이제 선생님 하시는 그 전파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보니까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여기에 도달하셨어요. 그 이제는 깨달음이다 해서 사실은 그야말로 표면적인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심화시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건가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통적인 의식, 소위 말하는 이분법적 의식을 벗어나서 그 초이분법적 의식이랄까, 뭐 하여튼 의식의 변화예요. 제가 그좀 거창한 말로 보통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 활성화다. 우리는 지금 그 보는 거라든가 듣는 게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 종교라는 것은 의식의 변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으면 전에 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전에 들지 못했던 것이 들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알게 되는 그런 경지가 있다는 거죠. 예, 예컨대 뭐 영성이라든지 영성이라든가, 옛날 도인들의 그 염력이라든지 이게 아마 다 그런 뇌의 특정 활성 부위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이 뇌 드는데. 특정 활성 부위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국 그런 그 깨달음이란 것도 뭐 뇌작용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 아주
엄숙한 종교, 특히 성직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겠는데요. 싫어하죠. 그리고 또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도 확인될 수는 없고. 예, 예. 예. 선생님 그러면 저 리처드 도킨스처럼 예. 저명한 그 예. 진화생물학자는 종교 자체가 난센스라고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지 발달 이전에 예.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예. 만들었던 건데 예. 왜 이런 첨단 문명 시대에 예. 그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주술에 예. 갇혀서 사느냐 이런 입장일 텐데. 예. 저도 도킨스의 그 이론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예, 사실 표층 종교, 제가 이제 심층 종교, 표층 종교 이런 말을 예, 쓰기 시작하는데 예, 표층 종교의 상당 부분은 사실 도킨스가 분석한 그대로입니다. 예, 그런데 도킨스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심층 종교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네. 예, 인간의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그 심성, 이런 그 심성의 변화든가 이런 심성의 변화에서 따른 어떤 예, 종교적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예. 예. 제가 저 오 선생님께 불쑥 리처드 도킨스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 환원 논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막 말을 해놓고는 예.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제가 선생님께 바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 도대체 종교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예, 예. 선생님 책에 보면 예컨대 예. 루돌프 오터의 이제 정의 언급을 예. 인용하신 게 있습니다. 예. 엄청나며 동시에 매혹적인 신비의 체험. 예. 그리고 폴 틸리히 이건 예. 저희도 이제 학교 시절에 예. 공부하고 한 예. 학자인데 궁극 관심 예. 이렇게도 표현하셨고요. 예. 종교가 뭘까요? 이 두 분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 종교는 결국은 체험이다 하는 거예요. 체험이다. 예, 체험이다. 예. 여태까지는 어떤 그 교리 체계나 뭐 이런 걸 받아들인 것이 종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런 그 교리적인 것을 수납하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이고 또 종교적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 그게 아니라 종교는 우리의 온 몸을 온 그 존재를 다 바쳐서 그 예, 뭐랄까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체험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종교가 뭐냐 그러면 뭐 영어에서 means for transformation 뭐 예.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화를 위한 수단 수단이다. 예.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 그 의식의 변화를 시키지 않는 그런 종교는 그러니까 제 그 정의에 가면 사실 그 종교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 그런 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미 선생님께서 오늘 언급 속에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이론이실 텐데 표층 종교의 세계가 있고 예. 심층 종교의 세계가 있다 예.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예. 이거는 신앙인이건 그냥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건 이건 종교를 인식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그 인식의 생각의 범주일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말로 쓰면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표층 종교의 가장 재산을 더 늘려주십시오. 예. 우리 합격시켜주십시오. 예, 예.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또 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아니라 다음 세상에 가서도 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표층 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심층 종교들은 세계 거의 모든 종교에서 심층 종교들은 지금의 나는 본래 나가 아니다. 내 속에 진짜 내가 있다. 예, 지금의 나를 극복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진짜 나, 이 진짜 나를 발견한다. 이것이 이제 심층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는 바로 신적인 존재다. 예, 그래서 신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심층 종교의 가장 예, 근본적인 특징. 그런데 그러면 전통적으로 예. 사용하는 예.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 심층 종교, 예. 선생님 쓰시는 심층 종교는 예. 구도와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예, 진정한 구도자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저 부자되고 병 고치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것을 위한 수단으로 이제 종교가 그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예. 부자 되고 뭐 이런 수단이란다면 예.
우리가 미신이라고 불렀던 예. 전통 그 민간 신앙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뭐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제가 언제나 한 말이 그 표층 종교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할 때는 표층 종교로 시작해요. 표층에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성숙한 종교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계속 발전해 나가면 이건 하나의 단계로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원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고 예. 초등학교 단계를 거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원 이렇게 가는데 계속 초등학교만 머물라 혹은 중고등학교만 머물라 이럴 때 이제 문제가 그러네요.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 속에 하나 알아들은 게, 표층 종교의 길과 심층 종교의 길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뉘는 게 표층 아니죠. 종교로 시작을 해서 예. 심화되면 심층 심층 종교로 종교가 가는 되는 거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쉬운 예로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얘기를 이제 자주 하는데 우리가 4살, 5살 때는 산타가 정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와야 정말 내가 여태까지 착하게 그한 거에 보람도 있고 그럴 때 산타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걔가 이제 크면서 엄마가 이제 선물로 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산타 이야기는 결국 우리 식구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제 심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다가 이제 아, 우리 식구들만 아니라 우리 동네 혹은 우리 사회 혹은 전 세계에 우리보다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산타의 정신인가 보다. 여기까지 또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완전히 심화되면 아, 산타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영접하고 천지 합일 혹은 신이 내려오고 인간이 화답하고 신인 합일 이런 의미까지도 이제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심화가 될수 있는 그런 건데 계속 어디에만 머물라냐면 산타클로스가 정말 와가지고 양말에다가 선물을 주고 간다 우리가 착하면 이런 그 상태에 머무르고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아직도 산타 오기를 기다리면서 꿀뚝을 흡입하고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의 지금 종교의 상태를 표현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그러니까 40이 나이 됐는데도 40이 돼 꿀뚝을 흡입해서 그거 흘 필요 없다 하면 아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야단치고 야단치고 내가 하는 이게 나는 내 확신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표층 종교 상황에 빠져 있는 많은 모습이 이제 문자주의다. 그리고 또 조금 그 유사한 것으로 이제 어떤 원리주의적 태도들. 또 우리 전통적으로 쓰는 용어로 하자면 달을 가리키는데 그달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하는 지적들이요. 등등. 문자주의적 이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문자주의란 게 제가 종교학을 하면서 볼때 문자주의란 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그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점점 깊은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런 인간도 변화될 수 있다. 아까 말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성경 자체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사인. 어떤 것을 위한 사인. 하나의 그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은 아까 말한 대로 손가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발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단추를 잘못 꿰거나 끼다 말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교단에서는 굉장히 잘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원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니까 소위 부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명확합니다. 부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그 신앙을 가진 거 있으면 그런 번영 신앙 같은 거 예수나 뭐 하나님 잘 믿으면 혹은 부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건 그런 어쩔 수 하늘이 하늘인데 우리가 뭐할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복지 같은 거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잘못 믿어서 가난이 있으니까 부자 되려면 하느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신앙이 없는 예를 들어서 북구라파 같은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가난하면 이건 우리 전부의 책임이다. 네, 공동체 공동체의 책임이다. 책임이다. 예. 우리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가난과 그것이 믿음에 의한 거라면, 믿으라. 그러면 부자 될 거다. 이러면 뭐 사회복지 같은 거안 해도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예. 네,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는 그렇게 것입니다. 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 자, 우리 이 선생님의 그 종교는 깨달음이고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서의 구분 이 속에서 사실은 우리 현실, 우리 사회 현실 종교들의 행태와 이렇게 결부지어서 많이 좀 비판적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심층 종교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최근에 낸 저서의 제목대로 하자면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건데요. 그럴 때 조금 의아스럽고 좀 알아야만 할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종교는 윤리나 지식하고 좀 다른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리즘, 어떤 인간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영성의 세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이해해서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다르지. 맥락일 텐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하나는 윤리적 어떤 기제가 있고 등등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그 영성, 내가 신앙을 갖게 돼서 막 종교적 심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신앙 체계를 내가 이성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리를 어떻게 걷냐 하고 이성적 반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영성의 체험과 이성적 판단이 어떻게, 지성적 판단이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성과 지성이 이게 이 상충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영성은 이 지성과 이제 엇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서 이그 영성은 종교적인 그 체험이라는 것은 이성에 반한 게 against reason이 아니고 above reason이라. 라틴 말로는 뭐 이성 너머에 있다는 뜻입니까? contra ratio가 아니라 그 supra ratio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의식 발달을 이제 뭐켄 윌버 같은 사람은 이제 세 단계로 크게 세 단계로 보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일반적인 의식 이전의 의식이 있어요. 프리 그 의식, 그다음에 지금의 의식, 일반적인 의식, 그다음에 이걸 넘어서는 트랜스 의식 있잖아요. 이세 가지 단계인데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계가 뭐냐면 주객 이분법적 세계 그 세계에서 갖는 의식이에요. 자아와 세계. 자아와 세계. 그러니까 자아를 자기가 대상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모자란 나 혹은 내가 딴 사람보다 열등한 나 이런 걸 보니까 그걸 막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언제나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막, 어떤 권력이나 뭐, 금력을 위해서 막 투쟁하는 자기를 보고 뭐 실망하기도 하니까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벗어나는데 이쪽으로 벗어나느냐, 이쪽으로 벗어나느냐. 근데 이쪽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든가 무슨 뭐 어떤 거에 미친다든가 하면 이쪽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종교적인 것은 자기를 똑바로 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 트랜스 쪽으로 넘어서라.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뭐그 노임을 해방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교는 여기서 그 넘어섬, 그 벗어남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 그러니까 그 내가 어디 교회나 절을 간다면 그 지성의 작용을 자꾸 잊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지성을 버려야 너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런단 말이죠. 그 지성을 버리라는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네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그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지성을 버려야 되는 것이냐. 지성을 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오히려 지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성경에도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변론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거든요. 그 변론하자 말은 이성을 최대한도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확 최대한 써가지고 이성이 스스로 뭘 느끼냐면 아 이것이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저절로 이성 너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쓰지도 않고 한 건 이거는 아까 말한 여기에 머무는 맹목으로 가는 거예요. 맹목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 지성으로 영성을 갔다는 게 이 지성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느냐 혹은 지성을 넘어서 가느냐 이건 큰 차이입니다. 이게 지성이 이제 한계까지 가가지고 일종의 도약을 하는데 방향이 중요해요. 이쪽으로 튀느냐 이쪽으로 튀느냐. 이쪽으로 튀는 건 지성의 포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종교에서는 이쪽으로 가라고 잘못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프리와 트랜스의 그 혼동에서 오는 그 프리 트랜스 그 오류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죠. 예. 이성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성을 극대화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게 등등해서 진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이 모든 종교가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심층 종교에서 구원의 의미는 뭘까요? 심층 종교에서 구원은 절대적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 예, 자기 스스로를 발견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 예. 예를 들어서 좀 더 그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 속에 있는 그 신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는 신의 한 부분이다 혹은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다 혹은 내 속에 있는 신 그것이 신적인 요소가 그게 참 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그 소위 말하는 무슨 꿀릴 일이 없는 거예요. 주눅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늠름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야말로 뭐 자유스러운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데 그만큼 의연하게 의젓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심층 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나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딴 사람에게도 그런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딴 사람을 대할 때도 신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선생님하고 시간 동안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제 종교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좀 비판적인 접근을 해보니까 현세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종교가 이렇게 활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우리가 지금 많이들 서로 하고 있는 일종의 자성 같은 것이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종교는 죽음하고 많은 연계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결국 종교적 태도를 낳지 않았겠느냐. 종교의 의미라는 게 시대에 따라 뭐 맥락 따라 이렇게 변경이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개별 종교라기보다 종교라는 것이 죽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대목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정말 뭐 각 종교마다 그 죽음을 보는 그 견해가 각각 달라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뭐 장자에 나오는 그 죽음 이해, 죽음은 하나의 그 자연적인 어떤 그 과정의 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가 제게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공자님이 그 제자가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까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뭐 죽음이 뭐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삶을 얼마큼 아름답게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급선무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그래서 내세관을 피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들 그걸 근거 삼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아까 그 폴틀릭의 궁극 관심 그러면 그 공자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종교에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 죽기 전에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기 전에 죽으면 예,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예. 그런 뭐 예, 영어로 나오는데 그게 다석 유영모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도 종교는 결국 죽음을 위한 그 준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죽음을 하는 건 지금의 내가 죽는 거다. 네. 지금의 내가 죽음으로서 내 얼라가 손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가지고 거기 가서 뭐 황금 거리를 걸어간다 무슨 유리 바다에 건다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죽는 거. 네. 그러면 다음 죽는 거는 그때는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죽음이 이 내 지금의 이기적인 내가 죽는 거, 이 죽음으로서 새로운 죽음에 대해서는 겁이 안 나는 그런 것이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신체의 물리적인 종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신체의 물리적인 종말은 아까 뭐 장자도 했지만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장대선 안명이라고 그러는데 안 예, 편안할 자 네. 명을 받아들으면서 명에 편안하게 예, 나를 거기에 맡기는 게 그게 예수님의 예, 그 가르침하고도 좀 예, 같은 계통 중에 예, 같은 그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것을 턱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은 어떤 교리 체계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 나를 턱 그 더 큰 힘에다가 맡겨 놓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믿겨지지도 않은 걸 억지로 믿으라고. 이거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나온 그 믿음이에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게 우리 지성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우격다짐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의미의 믿음이 아니고 본래 의미의 믿음은 더 큰 힘에다가 우리를 탁 던져가지고 물에다가 우리를 탁 맡길 때 물에 뜨듯이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거다.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한다든가 이런 그 더 큰 안목에서 우리를 탁 맡기고 정말 그 불안해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음 자체는 뭐 그냥 오는 거. 그래도 또 오면 오는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오강남 선생님하고의 그 마지막 질문이고 예.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좀 현실적인 문제를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간 내내 이제 종교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종교와 종교 간의 관계가 이제 예. 상당히 이제 문제로서 우리가 그렇죠. 겪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종교인 건 굉장히 오랜 내력인데 그 다종교가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최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 말씀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초도에 말씀하신 그 맥스 뮬러, 그 종교학 창시자 맥스 뮬러가 한 말을 그대로입니다. 이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보다 자기 종교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남의 종교를 안다. 뭐 요즘은 남의 종교, 타 종교라 이런 말 안 쓰고 이웃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이웃 종교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무슨 뭐 그 사람과 잘 지내자 이런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선 내 종교를 알기 위한 거예요. 내 종교를 더 깊이 알기 위한 그 폴 니트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그 유니온 신학교 지금 교수로 계신 분인데 예. 지난 12월에 여기 한국에 왔다 갔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부처님이 없었으면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 이런 제목인데 부처님을 보면서 아 기독교에서도 이런 그 심층이 있는 걸 그걸 발견하면서 더 충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층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서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다름에서 서로 배우고 그러면서 내 전통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다종교 사회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예. 독선 예. 내 종교가 최고여서 예.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공간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해서 뭐 예. 이렇게 하는 예. 모습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우리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메시지가 좀 더 넓게 많이 전파되면서 우리 사회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종교 갈등이 좀 좋은 방향으로 해소되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면서 심층 종교의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말씀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강남 교수님과의 시간 어땠습니까? 문자주의에 빠져서 표층 종교의 세계를 헤매는 그런 신앙인들이 혹시 많은 건 아닐지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말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고 또 하실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바람직한 종교 생활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온 사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오강남 교수께서 지금 말하는 메시지 또 전하는 문제제기에 우리가 상당히 좀 반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교수님 얘기 중에 이제 책 속에 언급되는 게 권정생,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똥 얘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죽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죽어서 민들레꽃을 피워 올리는 그 일종의 생명순환 과정 사이클이죠. 나눔, 헌신 뭐 이런 과정들인데 또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 또한 새로운 탄생 뭐 이런 과정들이요. 종교를 자신의 하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상당히 커다란 정도의 단호하고 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쉽지 않게 종교 생활을 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그런 이기적 욕망의 발현 같은 게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종교의 모습 속에 많이 비쳐 보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